반갑습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드리 해수욕장 입구에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오셔서 진짜 다이아몬드 원석의 종류별로 구경하실 수 있고 공룡 도라석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리얼 사실이기 때문에 앉아서 있지 말고 직접 오셔서 미리 사전 예약하시면 보실 수 있고 데이터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추려졌는데요. 2탄인데요. 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보죠. 네. 자, 요것도 보니까 어이고 얜 다이아 맞고요. 다이아몬드 러프 같은데요. 야, 요거는 조금 질이 좀 떨어져요. 요런 거는 요거는 이제 80조미트로고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캐럿도 많이 안 나와요. 요런 거는 이제 우유 색깔이죠. 요런 거는 한 70점짜리예요. 그냥 다이아다. 러프 다이아다. 예. 한마디로 보면 러프 다이아가 저런 걸 말해요. 자, 요거는 핑크 쪽인데, 약간밖에 안 들어와서 좀더 투명해야 돼요. 질이 좋으려면 좀더 투명해야 되는데, 요건 또 상품성까지 떨어져. 아직 좀 소고기 훈육 고기처럼 아직 그렇죠? 요렇게. 요런 건 별로 질이 안 좋아요. 요런 거에. 좀더 맑아야 좀 탁하죠. 요런 거는 상품성까지 떨어집니다. 뭐 다이아라 하더라도, 하나라도 좀 다르지. 이것도 러프로 보세요. 이제는 그것도 러프로 넣어버릴게요. 자, 요거는 조금 다르네요. 오, 요거는 역시. 자, 요거는 역시 좀 달라요. 야, 이거 차돌 아니에요. 대분사암 요거 이제 차돌이라고 또 그렇게 하는데, 요 핑크 다이아입니다. 자, 이건 뭐100% 핑크 다이아 맞아요. 자, 갈렸고, 자, 빡빡 밀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올라갑니다. 어? 여긴 안 올라가네. 아, 참, 내가, 여기, 이렇게 해야 되지. 네, 올라갑니다. 요 정도면 다이아 등급, 뭐, 탄소는 조금 안에, 약간 불순물이 있네. 요거는 90점이 안 되겠어요. 요거는 한 88점. 근데 색깔은 조금 커팅 해놓으면 그냥 조금 연한 로즈 핑크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석영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 석영하러 나왔어. 이거는 다이아 아니에요. 올라가긴, 보세요. 딱안 올라가죠. 신기하게. 야, 어째 이러지? 석영, 하나 나왔네. 거꾸로 됐네. 예, 이전에는 90%가 석영이었고, 다이아가 하나인데, 지금은 90%가 다이아고, 석영이 하나가 나왔네요. 이참 대단한 눈을 가지셨어요. 이제는 거꾸로 돼. 요거 석영이에요. 요게 이제 차돌이고 석영 뭐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쪽에 갖다 좀 버리시고 네. 워낙 많으니까.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건 다이아입니다. 요건 다이아인데 요건 다이아예요. 보세요. 투명도 질도 좋고 보자. 오. 아, 여기가 세 줄이 가버렸네. 아, 이게 또, 이 밑으로 또 가버렸네. 요런 건 진짜 참 아까워요. 다이아라 하더라도, 다이아라 하더라도 정말 아까운 거죠. 조금 올라가다 많은 것도 있네. 자, 요렇게. 이 뭐, 이건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 맞는데, 조금, 아, 요거는, 88점 정도. 88점인데 너무 많이 크랙이 갔어요. 크랙이 많이 가서 상품성 가치가 좀 걔는 그냥 3캐럿짜리가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얘는 오오얘얘 크리스탈에 조금 가깝네. 근데 유리 같다. 얘 유리 같은 느낌인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유리 같다. 어째? 유리 같은 다이아네? 그러면 크리스탈인데? 오. 오, 다이아인데? 다이아예요. 잠깐만, 여기도 한번 해보자. 다이아네. 야, 크리스탈 같은 다이아인데? 야, 빨리 올라간다. 에이, 다이아다, 야. 근데 왜 이리 가볍지? 너무 가볍다, 야. 여기 조금, 얘는 가볍다. 밀도가 없는데 가벼운데. 신기하네.
회장님 뒤 따라다니다가 주셨죠, 같이. 아, 그때? 예. 아. 그래서 잘 보라고 안 보신데 그 돌 아, 굵은데. 거기서 잘 보라고 하셔가지고 아, 하나 나왔어요. 그, 아, 그 예, 내가 그때 예, 예, 예. 그때 같이 예, 예. 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마지막에 가셔가지고 아, 그때. 예, 예. 어, 그 그러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있는 거기서 발견했네. 자고가 거기서 떨어진 그러니까 예, 거기. 예, 예. 네. 같은 비슷한. 어, 그래서 잘 보라고 한 그기네. 예. 야, 이거 지금 약간 특이한. 약간 다르다고. 예. 앞에 가 조금 예. 약간 굉장히 가볍고 은갈친 색깔은 나는데 유리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안에는 이제 내포물은 많아요. 예. 투명도 내포물은 많으니까 뭐 투명은 하긴 하더라도 내포물 많아서 좀 아쉽다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꼭 유리 같다고 얘는 유리 같은데 아니 내포물이 좀 야 이건 좀 특이하다 이. 이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 가짜 같기도 한데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희한하다 다른 거는 좀 밀도가 있는데 얘는 조금 밀도 가볍거든 오, 근데 경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 뭐 유리는 경도가 짝짝한 일부라고. 오, 좀 특이하다 얘는. 진짜 특이한 건 특이한데 와 이쪽 보니까 강내놈이 이쁘긴 이쁘겠다. 안에 내포물이 많아서 근데 내포물 없었으면 왔다겠는데 좀 아쉬워요. 얘는 지금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지금 그 투명 트랜스페런시가 좀 좋았는데 아쉽게 네. 90점짜리라고 보시고요. 네. 90점짜리 보시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좀 특이해요. 이건 특이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오케이 석유숲 네. 같은 다이아몬드예요. 이거 좀 희한해요. 화감도 아니고 쟤는 알라리 다 알라리 있어요. 알라리 균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 그래요. 자 이거 요건 뭐 100% 다이아네요. 외모가 이렇게 딱 눈에 다이아네요.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완전 묻히지도 않는 다이아. 이렇게 아예 묻히지 이 경도 엄청 높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보세요. 와 이런 게 내가 마음에 이런 거는 투명하도록 진짜 이게 이제 천연 크리스탈 다이아에 가까운 건데 지금 많이 깨져서 그런데 많이 깨져 나갔어요. 뭐 100% 뭐 올라가는 것 다 올라가겠지 뭐 깨졌어 이 다이아는 맞아 다이아는 맞고 요거는 좀 아쉽다고요 요거 한 5캐럿짜리 한 개 내 두 개는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질은 92점짜리 네. 질은 92점짜리인데 아주 질이 금만 안 갔으면 질이 다이아몬드 상당히 좋은 다이아몬드. 요거 공용 머리통까지 있고 이렇게 딱 생기가지고 상인 공용 머리통이에요. 이거. 야 벌써 외모에서 때깔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이게 일반 은갈치 색이 그냥 다이아몬드 그냥 외모에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요 92점짜리다. 요거는 아닙니다. 이건 차돌이에요. 그냥 이거는 볼 필요 없이 차돌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차돌, 석유형의 차돌. 요런 거 차돌이란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건 뭐 건강 바로 쫙 하면 바로 나가 이렇게 나가요. 그런 게 딱 나오지. 이거는 뭐 차돌. 그다음 뭐 차돌 좀 두 개 나왔네. 오이 다이아가 더 많고 차돌. 야 이것도 또 다이아네. 와 이것도 반짝반짝한데. 오 이건 좀 더 특이한 또 와 얘는 또 뭐야 이거 희한하다 또 얘는 얘는 바깥이 이쁘게 또 야 얘 색깔 좀 희한 오묘하네. 옐로우와 핑크 약간 연한 핑크 같이 있는 건데 그린가 있네. 아 이게 좀 오묘한 색깔이네요. 또 젤리 색깔. 다이아는 맞을 거고요.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냥 요거는 한 그게 요 아까 투명도 아주 좋고 오, 그 요거는 한 90점짜리. 요거는 다이아인데 요거부터 아, 이렇게 두 마리가 붙었네 이거는 두 마리 붙은 다이아 맞고 러프 다이아입니다 이거. 근데 색깔이 조금 이쪽 뒤에 쓸만해요. 요거 색깔하고 이 뒤쪽 색깔이 이뻐요. 요거 깨졌어요.
한 5캐럿짜리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 마리 얼굴이 붙었네요 오늘. 여기 이렇게 붙고 이렇게 두 마리 얼굴이 붙었어. 뼈도 같아. 신기하죠? 두 마리 얼굴이 양쪽으로 붙였어요.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오, 요거 투명도 좀 좋은데 이 지난번에 석회암에 있는 그런 질 좋은 그런가 좀 닮았네. 그 다이아입니다. 뭐 오. 야, 오, 야, 여기가 아쉽게, 야, 이거 진짜 요쪽 라인은 진짜 순수하게 잡혔는데, 촌놈 같은 그런 다이아인데, 해파리 같은 다이아인데, 요 자라면 여기 딱 나오겠는데? 아, 이거 딱 자라면, 야, 요 부분이 상당히, 야, 어떻게 이렇게, 투명도가 좋다, 야. 깨끗한데. 어, 이거는 재밌는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붙었네. 다이아는 맞아요. 딱 무조건 100% 다 올라가요. 여기서. 어, 이것이, 요런 거는 상당히 재밌는 건데, 요거 95점짜리 있거든요. 예, 순도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양이 좀 아쉽게 큰 게는 안 나오고, 한 3캐럿짜리 한 2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에서 5캐럿짜리 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질은 좋을 거예요. 딱 해놓으면 네.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 요거는 아주 등급으로 쌓으면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가 나올 겁니다. 이거. 95점짜리예요. 크리스탈 요거 옐로우 한번 보자. 이 옐로우 같은데. 아 옐로우가 아니네. 그냥 거기고. 자, 오 이거 뭐 또. 깨졌긴 깨졌으나 아 이거 이빨이네. 어 이 턱이 있구나. 이빨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네. 공룡 요리 생긴 공룡이구나. 아 재밌는 공룡이네 이거. 다야 이거 아이고 옥이 나오느라 너무 다야가 많이 나오면 또 식상하잖아요. 이제 요새 옥이 더 귀해졌어요 우리한테. 야 이거 다야 맞고. 아까 요 잠깐 여기 오오요 안에 그 자라면 커팅하면 재밌게 나오겠는데요. 오 굿. 이거 긁으면 되겠어요. 요거 한 오 재밌겠는데. 91캐럿 20캐럿짜리 한 개 제대로 나오겠는데요. 한 91점짜리 다이아가 20캐럿 정도는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아주 따로 챙겨 놓으시죠. 요건 상당히 괜찮은 녀석이에요. 어, 이거는 또 뭐냐? 아이고 얘 봐. 얘는 뭐 수정 같다. 얘는 꼭 반짝인 거는 그런데 그렇다는데. 어? 잠깐만. 어? 어 이건 다이아인데. 오. 와, 이거 다이아잖아. 오. 색깔이가 되게 어 아니 이제 노란 무리가 바랬는데 야 이거 다이아가 또 직선상인 다이아가 이 근데 아쉽게 양이 이거는 참 아쉽게 이거 1캐럿짜리 한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이거. 왜냐 이 금이 엄청 가서 금 가버리면 끝이야 이게. 금 이거 완전 지금 호구당했네 이제. 이런 걸 보고 호구당했다. 보세요. 금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나가고. 이게 뭐 쓸데가 어디 있냐고. 이게 인생에 교훈점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교훈을 주는 거거든. 예쁘다 보다가 아니다. 그렇죠. 투명도 좋다고 다도 아니에요. 저렇게 금 다 가면 쓸데가 어디 있겠냐고. 야. 아쉽다. 야, 이쁘네. 이거 야, 질이 투과도가 상당히 좋고. 와우, 요거 요 반은 써먹을 수 있겠네. 이거 한 5캐럿짜리 제대로 하나 나오겠는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질이 좋은 거. 자, 근데 다이아가 맞는지 보고. 다이아 맞아. 이런 질이 좋은 다이아네. 네, 요건 100% 다이아고. 요거 92점짜리 순도가 좋은 다이아. 요거는 이런 거는 현장 판매 한 500만 원에 판다고 하십시오. 그냥 500에 요거 하나 판다. 캐럿은 얼마짜리냐면은 보자. CE로 따졌을 때 96캐럿짜리인데
20kg짜리 하나 5kg짜리 딱 나와요. 질이 좋은 거. 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투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요 앞에 라인에 여기가 지금 20kg짜리 딱 15에서 20 정도. 네, 잘하면 20. 네. 휴, 자, 어이구 많이 줄어들었네. 빨리빨리 가야겠다. 네, 거의 다 됐네요. 자, 요거는 뭐 러프인데 이런 거 갖다 버리죠. 오, 이 다이아몬드 모양까지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좀 아쉽게 얘가 요거 조금 제대로 안 잡혔어요.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되겠어. 질은 좋으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커팅 일이 됐거든. 근데 신기하게 투명해야지. 야, 우유빛깔이네. 우유빛깔은 이제 버리세요. 이거는 뭐 기본 차돌 같은데.